눈으로 봤잖아 우리도. 아니 저거 도대체 여기 매크로 돌려서 뭐하지? 라고 물음표를 찍었더니 우리 시청자들이 딱 바로 우문 현답 해버리더라고. 매크로도 테스트 해야지. 테스트 서버 열렸으니까. 아 천재네 하면서 막 물개박수 쳤거든요. 아 오픈을 하면 매크로를 돌려야 되니까. 아 하면서 막 로직 짜고 있는 거였구나 하면서 그냥 바로 물개박스 갈겨줬거든. 천재인가 하면서. 테스트 서버가 열리면 매크로도 테스트를 해야 된다. 야, 나 그런 접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배우신 분들이어가지고 야 감동해버렸거든 그때. 이모탈 때도 엄청 심했어요. 그리고 디아포 근데 템 팔 게 많이 있을라나? 자연산 유니크를 먹어야 되거든요? 게임 시스템 아예 까봐야 알 것 같아. 테스업에서 맛본 걸로는 아예 감이 안 와. 테스업 때 혹시 기억하세요? 그 35렙 템 주던데 앞마당에서 테스트를 다른 걸 하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. 우리는 캐릭터의 성능과 맵이 어떻게 생기고 아이템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사전에 매크로 테스트를 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오픈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이미 완성이 됐더라고요. 이게 이렇게 이미 완성이 됐더라고요. 매크로가 저걸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까가 궁금한데 나는 디아블로4가 이걸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까? 이게... 필드에서 단순하게 저렇게 매크로만 돌려도 사실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더라고. 저 이미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디아블로2도 그렇고 디아블로3도 그렇고 뭐 사실 와우도 그렇고 보스를 좀 잘 못 잡는 회사잖아 솔직히 말하면. 그죠? 어떻게 보면 거의 방치 수준에 가까운. 근데 디아블로4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저게 좀 관리가 잘 될까요?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모탈도 초창기 때 저런 매크로 유저들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 났던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디아포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정식 오픈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네. 저걸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저는 그 누구보다 디아포가 흥했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과연 우리 블리자드 친구들이 저런 매크로나 봇 친구들을 잘 잡을 수 있을지